belly to belly, face to face. Those eyes you take me to the start, sweetheart, sweetheart.우선 여기는 저희 집 현관이에요. 신발장 문을 열어보면 제일 위층에는 쓰레기 봉투들이 있고 두 번째 칸에는 에어프라이어랑 빨래용품들, 세 번째 칸에는 각종 생활용품, 네 번째 칸에는 휴지와 마스크가 있어요. 마스크는 나갈 때 안 까먹으려고 신발장에 뒀어요. 그리고 밑에는 신발들이 있는데 저희 집 신발장은 깊이가 깊어서 두 켤레씩 넣어놨어요. 오른쪽은 원래 우산을 넣는 곳인데 제가 요즘 탄산수에 푹 빠져있어서 탄산수 박스를 넣어놨어요. 이제 본격적으로 안에 들어가 보면 제가 정말 많은 시간을 보내는 침실이 나와요. 침대 옆에는 이렇게 사다리 선반을 뒀어요. 저희 집은 채광이 좋아서 아침에 강제로 깨어나게 되더라고요. 침대에서는 주로 잠을 자거나 유튜브를 봐요. 아니면 거의 대부분의 시간은 누워서 핸드폰을 하며 보내요. 침대 옆에는 자그마한 협탁을 뒀는데 기초 스킨케어 제품들을 넣어놨어요. 바닥에 바로 매트리스를 놓으면 곰팡이가 생긴다고 해서 아래에 저성형 팔레트 침대를 두었어요. 매트리스 커버는 두 겹인데 하나는 인디핑크 컬러로 씌웠고 혹시 뭘 흘릴까봐 방수 매트리스 커버도 하나 더 씌웠어요. 그리고 새로 산 침대가 정말 푹신해서 누우면 무조건 1분 안에 자게 되더라고요. 머리 위에는 패브릭 포스터를 뒀는데 고양이 두 마리가 너무 포근하고 귀여워서 침실을 더욱 아늑하게 만들어주더라고요. 침대 맞은편에는 4층 사다리 선반을 둬서 잡동사니들을 정리했어요. 4층에는 향기 나는 것들과 블루투스 스피커를 올려놨어요. 이 스피커는 레트로한 게 마음에 들어서 구매했는데 생각보다 소리도 크고 음질도 좋아요. 밤에는 이렇게 분위기 있게 변신하는데 캔들 워머가 부드등 역할도 해서 추천드려요. 3층에는 커피 머신과 화장품을 두었어요. 제가 어마어마한 커피 중독이기 때문에 캡슐통은 항상 빼곡하게 채워놓고 있어요. 그리고 이건 아크릴 브러쉬 정리함인데 뚜껑 덕분에 브러쉬에 먼지가 안 쌓여서 좋더라고요. 라탄 바구니에는 섀도우랑 블러셔를 넣어서 보관해요. 2층에는 미니 오븐을 두었고 1층에는 큰 라탄 바구니를 두었어요. 라탄 바구니 안에는 보기 싫은 멀티탭이랑 공유기를 넣어놨어요. 선반 옆에는 저희 집의 쾌적함을 담당하는 청소기와 제습기가 있어요. 그리고 그 옆에는 빌트인 옷장이 있는데 옷장 문을 열어보면 별 볼 일 없는 저의 옷들이 들어있어요. 위층도 빼곡하게 겨울옷을 넣어놨어요. 서랍같이 생긴 이 칸은 빌트인 미니 빨래 건조대예요. 빨래 말릴 때는 꺼내고 사용 안 할 때는 넣어서 보관해요. 아래 칸은 수납장으로 활용하고 있는데 유튜브 시작하기 전에 취미로 했던 젤네일 용품들이 있어요. 그리고 두 번째 칸에는 저의 애플력을 저장하고 있어요. 마지막 칸에는 정말 가끔 보는 책들을 넣어놨어요. 이렇게 옷장은 끝이에요. 침대를 기준으로 왼쪽은 작업실 용도로 사용해요.
원형 테이블보다는 사각형 테이블이 많은 걸 펼쳐놓을 수 있을 것 같아서 기다란 책상으로 구매했어요. 귀여운 라이언 쿠션은 이렇게 손목 보호대로 사용해요. 라탄 의자는 같은 디자인으로 두 개 구매했어요. 엉덩이 부분도 라탄이라서 앉을 때 살짝 따갑긴 한데 그래도 이쁘기 때문에 만족하면서 사용하고 있어요. 협탁 위에는 저희 집의 유일한 식물인 레몬 오렌지 나무가 있어요. 구매한 지 한 달 정도 되었는데 아직도 노랗게 변하지 않았어요. 요즘에는 레몬이를 돌봐주면서 식물을 키우는 기쁨을 알아가고 있어요. 그리고 저희 집은 가끔 이렇게 비행기 지나가는 것도 보여요. 다음은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셨던 저희 집 주방이에요. 원룸 옵션에 전기레인지가 있어서 이걸 사용하고 있어요. 그리고 수저는 나무와 쇠를 구분해서 보관해요. 주방 왼쪽에는 도마와 식기건조대가 있어요. 식기건조대에는 자주 사용하는 나무 그릇들과 유리컵을 보관해요. 정말 많이 문의주시는 나무도마는 비스비바 제품이고요. 이런 나무 그릇들은 쿠팡이랑 니코트에서 구매했어요. 식기건조대 위에는 전자레인지 수납함이 있어요. 근데 자리가 살짝 남아서 옆에는 한 끼로 소분된 쌀을 보관하고 있어요. 전자레인지 위에는 상부장이 붙어있는데 제가 면 종류를 너무 좋아해서 위층에는 각종 면 종류를 넣어놨어요. 아래칸에는 유리 그릇들과 즉석식품을 넣어놨고 마지막 칸에는 티백들을 넣어놨어요. 그리고 요즘 코로나 때문에 술을 집에서 마셔서 이렇게 숙취해소제도 항상 구비해놓고 있어요. 다음으로 주방 오른쪽에 있는 상부장을 열어보면 이렇게 각종 양념들과 유리컵이 있어요. 위층에는 잘 사용하지 않는 와인잔과 유리컵을 넣어놨어요. 그리고 양념 종류가 너무 많아서 어떻게 정리해야 할지 고민했는데 이렇게 원목선반에 정리하면 양념통들이 겹치지 않아서 좋더라고요. 소금, 설탕, 파슬리, 고춧가루는 따로 양념통에 담아서 보관해요. 아래에는 타올거리를 걸어서 키친타올이랑 일회용 수세미를 걸어뒀어요. 마지막으로 화장실을 보여드릴게요. 욕실화를 신고 들어가면 이렇게 바로 세면대가 있어요. 세면대에는 핸드워시, 클렌징 제품, 치약, 칫솔을 올려놨어요. 그리고 오른쪽에는 샤워부스가 있는데 선반 위에 세면용품들을 정리해놨어요. 위에 해바라기 샤워기도 있는데 이건 아직 한 번도 안 써봤어요. 마지막으로 화장실 선반을 열어보면 이렇게 수건을 가득 보관하고 있고 위층에는 드라이기와 탱글티저 빗, 맨 위에는 머릿결을 관리하는 헤어 제품들이 있어요. 그러면 화장실을 마지막으로 룸투어는 끝이에요.